감사히 찬양하신 으로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착한 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이를 걸어먹는 모든 죄의 답을 사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저들의 삶을 거듭하시고 주의 복음하신 우리의 주의 인도하신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성도 간에 온전히 교제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천무개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복자들을 선언하게 하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나의 하늘을 내려다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같이 그리 아름답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퇴되어 동료와 나를 사랑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수련을 맡겨주시고 장생의 삶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우리 주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그일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북통일의 물고 같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온 인류가 안전한 비핵화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어루만지사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네. 이 나라의 이정자들에게도 당리 당력보다는 국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옵시고 이번 6.13 선거 때도 그런 이정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네.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지체인 각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네. 그리하여 내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네. 저희 목사님, 사모님, 성지 순례길 무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고 가는 영혼들이 소망케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도 주의 필요로 채우시고 인도하사 사역에 전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신 것처럼 부모인 기성세대가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도 순종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을 가정교회 찬양대회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참여하고 사랑으로 친교할 수 있는 시간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찬양대원이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성금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독독하겠습니다. 저 함께 교독식으로 말씀을 독합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그때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꿈이 내 꿈 떠나
서로 뛰어지자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선인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집을 세우고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다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려는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지키려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행동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서 우리의 집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도와주실 만한 그런 수고가 되어야 할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역사 이래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헛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수고들이 참으로 많았죠. 여러분 우리 바벨타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인류가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탑 쌓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그 바벨탑에 주력했던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계명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계명성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땅바닥에 그리고 심지어 지옥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치게 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그 경영, 교만한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헛된 것으로 무의로 돌려버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탄의 꾀임에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죠.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들도 하나님께서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장하실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도 얼마나 초대 임금으로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게 되죠. 근데 정해진 날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그가 침례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인정도 안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갇힌 것은 남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100% 퍼펙트한 인생은 아니었죠. 그 간음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죠.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수고와 그런 모든 그 노력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헛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일컬어 자력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자력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헛되게 다 만드시죠.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자력구원으로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서 다 자기 자랑만 할 것이기 때문에 자력구원은 불가하다. 그 에베소서에서의 이 말씀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력구원이 왜 불가할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력구원,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래 자력구원도 하나님이 다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련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되짚어보게 되면 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고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행하는 모든 계획과 경영과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무의로 돌려버리시겠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보장하실 만한 수고와 우리의 노력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7편과 128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한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127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128편을 보게 되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128편 1절,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장하실 만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28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12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수고한 것을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죠?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신명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경외가 뭐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섬기는 것, 그게 경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적 관점의 경외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문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그럼 뭘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성도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은 드러내놓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죠.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교인들이 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가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참된 성도로 있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무서운 양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누가 하나님이냐가 문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버전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여호와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무슨 단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죄성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이끌 때가 있어요. 네, 나도 모르게 그 죄성이 나를 인도해요.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 그리고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끌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는 죄를 양상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죄성에 대해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죄성이라는 것은 죄의 공장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서 뭘 생산해내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그렇죠? 여러분 전자제품 공장이 있으면 끊임없이 전자제품을 생산해내듯이 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라고 하는 것이 생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성의 인도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그 죄성의 인도를 받게 되면 끊임없는 죄의 생산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죄성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도록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절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주일 20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능력이다. 어떤 기운이다. 어떤 힘이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맞겠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네. 성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1을 보혜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면서 이 땅에 제2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예,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성령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술 취함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무엇에 지배를 받게 되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무엇에 지배를 받죠? 술에 지배를 받아요. 그게 술의 충만이에요. 술의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해요. 근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확히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어떤 뭐 찌릿찌릿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경외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자기 숭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것을 숭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경외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죄성과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내적 영적 전쟁을 벌여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죄성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되도록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죄성일까요? 성령님이 이기실까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이 죄성이 이겨? 그럼 성령님이 약하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성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좀 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그래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느냐?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늘 이 삶의 패턴 속에서 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더 잘 받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 대단히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죄성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이어서, 네, 늘 영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삶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네. 경외하면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두려움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의 그 광대하심, 그리고 그의 공의로우심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누가 먼저 사랑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우리 128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128편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것은 뭐 별개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죠? 다윗이 어느 날 그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그 일라에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네,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또 묻게 되어집니다. 그일라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묻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추종하는 사람들, 부하들이 한사코 반대를 하죠. 뭐라고 반대합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돕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차 다시 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것이었어요. 추종자들의 그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구원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의 그 스토리가 이 그일라 사건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서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모습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삶도 저의 삶도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인정하시고 보장해 주시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할 때 보장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삶이 이제 한두 이틀이 아니라 몇 년간, 수년간 지속되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느냐면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망명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것이 상책이로다.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에
그 행로를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블레셋 땅의 망명에서 그일라 성에, 시글락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그가 머무르게 되는데, 여러분이 시글락 성에서 일생 일대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아멜렉이 쳐들어가서 이 처자를 다 끌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한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추종자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수고했어요. 그가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그 휘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거 맞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행동한 그 일 때문에 그런 극단에 몰리는 그런 삶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헛된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몰리는 경향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을 신에게 옮겼을 때 인생 일대에 위기에 몰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처자를 다 빼앗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추적해가라. 그러면 다시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굴곡이 있었죠. 전적으로 그의 인생 스토리가 100%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세요.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시지 않고 보장하시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인생을 한두 이틀 살아보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이 어려워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어떤 분은 많을 거고 어떤 분은 적은 프로테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원인이 뭐였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결정한 그 일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의 없이 결정했던 그 결정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이요? 다윗처럼.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시글락성, 블레셋 땅 그 시글락성에서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에 봉착하게 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각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위기에 봉착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요한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27편에서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자, 128편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8편 2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128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헛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인정하시고 보장해 주시겠다. 이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수고한 대로 거둬들인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수고한 거 그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만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그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만드실 것이다. 또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안의 모습이죠.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런 복된 아내로 만드실 것이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어리다라는 것은 무엇을 장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면 거대한 거목으로 자랄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어리다라는 것은 무엇을 잠재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큰 감람나무가 될 것을 지금 함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그런 나무로 자라게 할 것을 주님께서 지금 보장하시고 인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지금 점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깨지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가정들이 와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각성은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그런 강박관념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사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지킬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그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칸 힘을 써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과 함께한 수고와 노력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도 저는 뭐 이게 극단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가정의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28편을 보게 되면 한 가정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가정에게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도 남편이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새벽 기도회에서 전했던 말씀이 룻에 대한 것이었어요. 루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머니를 섬겼죠. 그때 이 루스를 통해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큰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루시 다윗가에 이제 그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룻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섬겼던 그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큰 복을 받아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가정과 또 그의 가문이 전체가 복을 받죠. 여러분 남자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역할도 그 못지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128편은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한 여인을 통해서도 남편이 복을 받고 그리고 자식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 얘기가 실은 잠언서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죠? 현숙한 여인. 그래서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총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워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킬 수 없는데 이월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되게 하시는데 그런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로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이로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는 지키는 자의 수고가 되기를 이월을 경험하고 이월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되는 결실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또한 직하게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강연으로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그 평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없이 행하는 저들의 모든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행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11조를 구원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의 나라 삼으시며 또한 주의 복락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옷잘 밤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늘 기쁨으로 영광으로 거룩으로 임재하시는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요 저들에게는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이 위험천만하고도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늘 방패가 되어주시옵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어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이 보존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단입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리고 강건함으로 앞에 맡겨진 그 경제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군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갚아주옵시고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시어서 다른 이웃들을 형제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초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벨 펜타코스트 교리 연구과정 다음 주일 오후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 이후에 개강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착 없으시길 바라고요. 한 13주, 한 14주 일정으로 지금 개강이 시작되실 것입니다. 종교인 찬양대회가 오늘 오후에 식사 이후에 이 장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기인 양회에 6월 6일 날 수요일에 있게 되시는데요. 우리 남전도에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남전도에서. 회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제가 그날 안내자입니다. 저 안내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6월 6일 산막이 외투를 하는데 충북 괴산에 있는 거고요. 괴산댐을 막으면서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 선비들이 한양으로 그 과거 보러 다니던 길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 송리산 줄기로 되어 있고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로다 데크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놨고 불타로 그 저수지가 댐을 막으면서 이제 가해로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데 한 3km 정도 되고, 산을 통해서 가면은, 조금 한 4km 되는데, 산을 안 가고, 그, 데크로다에서 가면 갈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적에는 힘들면 거기서 또 유람선이 있어요. 타고 나오는 유람선이 있으니까, 유람선 타고 나오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7시까지 여기 88체육관 앞으로 모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모든 먹는 먹거리도 다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남분들에서 그냥 편안한 몸으로 오시면 되고, 가볍게 가방이나 하나 메고셔서 물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그늘져가지고 그렇게 뭐 덥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씨가 좋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마 6월 6일 정도면 많이 좀 더울 겁니다. 그 가벼운 복장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식이나 물 종류는 다 준비를 해주시니까요. 넣을 조그만 가방, 휴대하기 아주 간편한 가방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의 주최 나눔 이웃 행사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가 나왔는데 지용이는 이제 마지막 휴가고 다음 주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빈이가 나왔는데 한빈이도 이날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둘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들은 긴데, 밖에서 볼 때는 좀 짧은 것 같은데, 실은 길어요. 그 짧은 세월은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의 날 저들이 합심해서 또 중보하며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부르심이 합당히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을 통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